결혼하신 거예요? 네, 좀 늦게 했어요. 아, 결혼하셨고, 직장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직장 다니고 있어요. 우선은, 무당은 그래요. 오시면, 자, 금전일까, 뭐, 인연 때문일까, 문서일까, 아니면 관제가 들었나, 몸이 아플까, 사람이 저희를 찾는 이유가 다 거기서 이렇게 들어있거든. 근데, 없어, 이 중에. 문서도 아닌 것 같고, 금전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관제도 없고, 시비, 뭐, 이별, 이런 것도 없어요. 시험을 보실 분도 아닌 것 같고, 공부를 하실 분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딱히 결혼을 하셨다 하시니, 자녀, 애기 소리는 안 들립니다. 사실은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이 좀 돼서 왔어요. 근데 결혼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좀 나이가 차서 좀 늦게 한 결혼이니까 아이를 좀 서두르고 싶은데 저는 이제 핍을 안 하는데 오빠도 나이가 배우자도 나이가 좀 있는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그 아는 분또 통해서 가서 무슨 이제 아이가 생기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받아보고 그랬는데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사실 아이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근데 아이가 생기는 거뭐 아는 분을 통해서 한게 혹시 뭐 삼신 받는 거 이렇게 무녀 선생님? 네네. 왜 병원에는 안 가보셨어요? 검사 받아보셨어요? 네, 병원에는 안 가봤어요. 뭐 아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빠는 재혼이고 저는 이제 초혼이었는데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둘다뭐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뭐 딱히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서 병원에는 안 갔거든요. 알았어요. 자, 여기 나이하고 생일, 성씨만 주세요. 대구 있다. 여기 용인 오니까 되게 춥네요. 아, 네. 네. 나이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분은 한번 실패하신 거예요? 네. 네. 두분다 자손이 없을 분은 우선 아니네요. 사주를 보니까. 자손이 없는 분은 아니고, 또 이제 남자분 쪽으로 볼것 같으면 남편 되시는 분 쪽에 자손이 귀하지가 않아요. 우선 남자분, 그러니까 남편분한테 형제가 셋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형님이 됐던 아우가 됐던 아니면 여동생이건 누나건 이 직계 형제가 우리 남편분의 직계 형제가 셋 이상이라고. 아, 네네. 그래서 이 집안에 위에 봐도 집안에 이제 사촌들도 많고 자손이 귀한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대주님 자체가 건강상에 자식을 못낳을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피임 안 하신다 했죠? 네, 아니에요. 최근에 3, 4년 이내에 상이 난 것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남편분이 한번 실패를 하고 결혼하신 거죠? 네. 자녀가 없어요? 네,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지좀 지나서 만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그러니까 전 부인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거네요? 있거든요. 아, 네, 뭐 혹시 물어보진 않았어요. 자, 이분이 이제 나이가 지금 대주님 나이가
72년생이면 임자생이에요. 네. 임자생이면 벌써 이제 올해 나이로 할것 같으면 53. 네. 그렇죠. 아, 52이죠. 네. 나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이분한테 자녀가 보입니다. 우선 나오는 대로, 저는, 이분이 한 분하고에서만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집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이는 여기 있고 하나이는 여기 있어. 그러면 엄마가 같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이가 둘이 보여요. 지금 나이로 따질 것 같으면 하나는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보단 안 되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인데 결혼하신 지는 몇년 되셨어요? 2년 정도 좀 넘어가요. 저는 자녀가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틀리면, 네. 뭐 저한테 문자를 하시던, 뭐, 어떻게 하셔도 제가 달게 받아야겠죠. 달게 받아야겠는데, 한번, 저는 우리 그 대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거든요. 검사, 병원에 가서 검사는 누가 받으셨어요? 두분다 같이 받으셨어요? 아니, 정자 가서 혹시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9년생이니까 올해 나이 벌써 다섯이잖아. 그러시니까, 이제 본인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남편분은 임자생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분도 신체적인 결함은 없고, 오히려 이 집안에는 낳는 대로 날것 같으면은, 진짜 아기 돼지 11형제야. 그 정도로 자손이 많은 집이지 귀한 집이 아니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저는 애가 보여요. 하나는 중학생으로 교복이 입은 애가 보이는데 이쪽 집에 있어. 그리고 하나는 책가방에 그림이 아기자기 그려 있는 거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이쪽 집에 있어. 집이 달라, 아이가 있는 자리. 그러니 분명히 한 대가 아니라는 거야. 본인은 이혼이 한 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 남편분 데리고 병원부터 가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30을 100번 받아도, 아, 길문을 막아놓은 형국이야, 지금. 길문을 막아놓은 형국이라고. 막아냈다는 건 뭐, 그치. 삼신이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어. 길문을 막아놨다니까? 선생님, 그거를 수술한 거를 풀면 아이가 더 있다는 거죠. 그쵸?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속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어차피 이혼을 했던 걸 아니까 흠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아이가 있어도 뭐 지금 한명 있다고 해도 사실 뭐 충격이긴 한데 하나든 둘이든 사실은 괜찮아요. 어머, 우리 기수님 대단하다. 아니, 본인은 없다고 하고 지금 재혼을 하신 거잖아. 본인한테 초혼이잖아. 네, 그런데 그냥 뭐 결혼하는 당연히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그 사람 아이도 낳아서 그냥 같이 잘 하고 싶은 게 이제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냥 그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속이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서 아이들도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피한다는 게 그냥 그 아이들 때문에 피하는 걸까요? 우선은요, 두 아이들이 본인이 호적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안 보였잖아요? 그러면 호적에 안 올린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부인한테서는 진짜 애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애가 둘이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이 호적에 올렸을 것 같으면 우리 기준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 맞아요.
이것조차가 좀 꼬여 있는 거야. 자, 상황은 이해 가세요? 네. 전 부인한테서 나온 자식이었다면 호적에 올라 있겠지. 아.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 없이 이혼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나는 중학생이 하나가 보이고 초등학생 가방, 그림 그려져 있는 캐릭터 가방이 하나가 보이는데 집이 달라. 근데 얘들은 왜 호적에 없는지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선 첫 번째, 이 양반이 나는 애를 낳고 싶은데 지금 애기가 안 가져지는 것처럼 해서 우리 기준님만 애기 하시잖아? 응. 이거부터 확인 사살이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내리는 길문이 막혔다. 정관 수술을 한 상태다라고 나는 이렇게밖에는 안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생겨서 이 사람하고 계속 인연이 맺어질 것 같으면 앞에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도 자식이 이쪽에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하고도 인연이 그렇게 짧게 끝나는 인연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기준님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충격 없어요? 지금 제 말에 혹시라도 사실이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도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냥 지금은 너무 편한 사람이니까 그냥 믿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 근데 그쪽이 우선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내가 더 진짜 나한테, 내가 본인보다 언니예요. 언니인데 동생 같은 마음에서 얘기를 할것 같으면 첫 번째, 좋다 이거야. 너가 더 살고 싶어?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자라는 걸 얘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가 첫 번째 확인이고, 네. 두 번째는 알고 있었다면 계속 관계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확인한 다음에 네가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동생 같으니까. 아, 네. 이치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본인은 피임 안 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이 양반 100% 이거 정관수술이야. 그러니까 병원부터 가서 너만 검사 받지 마시고 남편 검사 받으시고, 만약에 이분이 당신을 속이고 정관수술을 한 상태라면 이 문제도 그때서 이렇게 드러내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호적에 없으니 본인이 인실직고를 안 하면 네. 무슨 수로 확인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몰랐던 사실은 내가 보기엔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 둘, 셋이라는 거야. 호적은 하나였지만.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식이 있는데 왜 호적에 못 올렸을까?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인실직고를 안 하면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단 하나, 만약에 한마디 거짓말이면 두마디, 세마디도 나는 거짓말의 확률은 높다고 보거든. 그첫 번째가 정관수술부터 확인하시라는 거야. 제가 볼 때에는요, 이 양반 분명히 수술했습니다. 사람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그러니 자네가 지금 남편이 너무 좋아서 다 과거지사야. 이제 나하고만 잘살수 있겠어요. 과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아셨죠? 미안해요. 좋은 얘기 못해서. 근데 조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어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